돈이 먼저 나오는 거 보면 뭐 부동산을 투자를 했든 주식을 투자를 했든 어떤 재테크를 했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돈이 들어올 시기니까 그걸 잘 받아 먹어야죠. 2021년도 원숭이띠 분들 운세를 한번 보면 어떨까? 네, 원숭이띠 자체가 움직임에 대해서 타고났어요. 경자년에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, 그러면 이제 사실 올해가 조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. 경자년에 분명히 이 원숭이띠로서 타고났으면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, 움직이지 않고 올해 5년 넘어가서 이제 신축년이 됐다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네, 움직이신 분들은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팔자 사주나 뭐 이런 거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할, 그렇게 막 조심해야 될 건 없다고 봐요.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구설이나 뭐 술? 이 정도인데, 움직이지 않았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죠. 일단은 그렇게 되고, 그러면 이제 임신생부터 29, 이제 30 되죠. 이 30, 그래도 뭔가 일을 하든지,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다니면 되시는 거고, 직장 운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직 일거리를 못 찾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년에는 직장이 들어오니까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기니까 좋아요. 괜찮아요. 지금 29, 30 이제 30 되는 임신생들 보통 이때 사회 첫발 많이 내딛죠. 네,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움직여 보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어요. 네. 그다음에 42이 되시죠? 네, 경신생. 이 원숭이띠 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게 좀 심해요. 그거를 나중에 술을 먹어서 푼다든지 이런 스타일인데, 그걸 빵 터트려. 꼬장? 그쵸. 아니면 술주정? 주사? 네. 이런 게 좀 심한 편인데, 이 경신생들은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. 술 때문에 망신 당할 일이 분명히 생기니까. 구설을 부른다거나. 그거만 조심을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53분들. 54시죠. 무신생? 목돈 들어올 일이 있나 봐요. 돈이 먼저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좀 뭐 들어올 게 분명히 생기니까 뭐 이익 실현이 되는 거겠죠? 그렇죠. 네, 뭐 부동산을 투자를 했든 주식을 투자를 했든 어떤 재테크를 했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돈이 들어올 시기니까 그거를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65이 되시죠? 이제 여기는 경자년에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, 몰라요. 집 이동이 또 들어오는 거 보면, 문서가 바뀌든지, 집을 이사를 하든지, 이런 이동수가 또 보여요. 좋은 쪽인가요? 아니면? 그 나쁘지 않죠. 어차피 그게 좋은 쪽이고 나쁜 쪽이고, 움직여야 돼서 팔자가 핀다든지,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, 경자년에는 원숭이들이 좀 움직여야지 자기 운세가 트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.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냥 집 이동 굳이 뭐하러 왜 이동을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움직임 활동성 있게 생각을 해서 이동을 한번 하면 그래도 그 이후에 재수 문전이 좀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그런 기초적인 거니까 글쎄 거기까지밖에 난 떠오르지가 않아서 여기까지밖에 얘기는 못 해주겠어요.